안녕하세요. 오늘은 노원역 7호선에서 4호선을 환승하는 과정을 보여드립니다. 노원역 환승 구간은 서울 지하철역 중에서 환승 길이가 매우 긴 편에 속합니다. 노원역은 공항의 이동 통로와 비슷해 일명 노원공항이라는 별명을 갖기도 했습니다. 공항철도 개통 전까지 서울에서 환승이 힘든 역 하면 가장 많이 손꼽히는 역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노원역이 왜 환승하기 힘든 역이 되었을까요? 그 이유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4호선, 7호선 모두 지하철을 의존하는 수요가 매우 많았기 때문입니다. 노원역 4호선은 사대문 안을 목적지로, 노원역 7호선은 강남 지역을 목적지로 설정했습니다. 노원역이 4호선 종점에 가까운 위치이지만 엄청난 숫자의 환승객들로 인해 널리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둘째, 바로 두 노선의 높이 차이가 매우 컸기 때문입니다. 1985년 완공된 지상 3층 높이의 4호선 고가역이 있고, 1996년 완공된 지하 3층 높이의 7호선 지하역이 있는 괴상한 구조를 가진 곳은 노원역이 처음이었기 때문입니다. 1996년 노원역 7호선이 개통하면서 환승역이 되었고, 240m 이상을 걸어가야 환승이 가능한 역으로 알려지면서 노원역 환승 구간의 등장은 많은 사람들에게 신선한 충격을 선사했습니다. 노원역의 환승 통로 통행 방식은 현재의 우측 통행을 따르지 않고 그대로 좌측 통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에스컬레이터의 구조가 좌측 통행에 적합하도록 설계되어 있기 때문이어서 예외사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서울교통공사에서 부착해놓은 현수막에 따르면 환승통로 공간 부족으로 인해 에스컬레이터 엑스트라 설치로 동선 일치를 위해 부득이 좌측 통행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라고 적혀 있습니다.